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강아지를 주 컨텐츠로 하는 달려라 달리라는 유튜버 하나가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텍스트가 많아 요점만 정리하자면 달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규정상 가방 안에 넣어둬야 하는 강아지가 비행기가 흔들리자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고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어서 주인이 흔들어서 깨우고 마구 주물렀더니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는데 때마침 나타난 승무원이 강아지를 빨리 케이지 안에 넣으라며 주의를 주길래 방금 쇼크가 오는 위급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빨리 가방 속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규정이 그러니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서럽고 야속하다고 하죠. 응급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데 속상했긴 했겠네. 그런데 이제 승무원 측에서 블라인드에 반박글을 올립니다. 개플루 원서들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모두가 알다시피 비행기는 이동수단 중에 규정이 제일 엄격하고 비행기 안에선 무조건 사람이 1순위라고 하죠. 승무원이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은 강아지가 난기류 때문에 발작하고 기절했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주인이 강아지를 꺼내서 돌봤고 승무원은 난기류 때문에 착석 중이라 해당 응급 상황을 못 봐서 응급 상황이 끝난 모습을 보고 넣으라고 했고 규정상 해당 개는 장애인 보조견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건데 그 주인은 그걸 가지고 승무원과 항공사 욕을 유도한 글을 썼다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걸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 근데 그게 뭐라고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웃기고 승객 중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그러면서 보호자들이 케이지를 몰래 열어놓거나 몰래 안고 가다가 강아지가 탈출해 승무원을 물거나 다른 승객의 좌석 밑을 돌아다니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고 하죠. 저 달리 주인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고 유명하다 보니 평소에도 유튜브나 인스타에 비행기에서 강아지를 꺼내고 간식을 주는 모습을 올리면 그걸 본 다른 승객들이 누구는 되는데 왜 우리 개는 안 되냐는 식으로 따지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견주는 매번 탈 때마다 규정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항공사 측 입장에서도 빡칠만 하네. 그러자 이제 유튜버 측에서 또 해명문을 올리는데 이번에 응급 상황 때문에 꺼냈을 때 빼고는 단언컨대 지금껏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응급 상황이 끝나고 다시 가방에 넣어야 하는 건 자기도 알고 있는데 다만 자기도 놀랐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승객인데 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작정 케이지에 넣으라는 말에 속상했다며 나중에 온 다른 승무원은 따뜻하게 위로해줬는데 처음에 차갑게 얘기한 승무원은 왜 매번 규정을 어기는 승객이라는 허위글을 남겼냐. 예전에 올린 가방을 열고 간식 주는 영상은 항공사의 허락을 받은 영상이고 어쨌든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하죠. 승무원이랑 유튜버가 하는 말이 꽤 다르네. 그러자 이제 승무원은 블라인드에서 2차 반박문을 올리는데 본인이 직접 유튜브에 강아지를 꺼낸 영상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디가 허위글이냐.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강아지 관련 규정 강화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달리 사진과 유튜브 전부가 사내에서 문제가 되었었다. 자꾸 차갑게 말했다는 걸 언급하는데 1분 2초라도 빨리 넣게 하는 게 저희의 규정이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개진사항 맞으니 앞으로 다시는 안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에 정말 허락을 받으셨냐며 너무 뻔뻔하다고 하죠. 승무원이 진짜 빡친 게 느껴지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은 달리 주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저때 위급 상황이라 한 번만 꺼낸 건지 아니면 승무원 말처럼 평소에도 수시로 꺼낸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쩌나. 2019년 2월에 올렸던 영상에선 달리를 데리고 1등석을 예약, 이동장에 넣어 발밑에 놔뒀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밥 먹을 땐 강아지를 꺼내고 스테이크를 찢어서 달리한테 먹이고 있죠. 대놓고 화장실에도 데려가 셀카까지 찍고 화장실엔 배변 패드까지 깔아 배변을 보게 합니다. 뭐야, 규정 어긴 거 맞구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젠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이랑 함께 탈 수 있다는 ESA 제도까지 보여주고 그 서류를 제출하고 탑승했는데 뭐가 문제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건 범죄라며 추가 입장문을 냅니다. 거기에 승무원 측은 또 그건 미주행에 해당하는 제도고 파리행에서도 케이지 열고 스테이크 잘라준 영상을 업로드해놓고 무슨 명예훼손을 운운하냐며 수많은 직원들 증언과 화만 늘어난다. 유럽 노선이나 국내
국내선 노선에서도 강아지 케이지 열어놓은 영상을 본인이 남겨놓고 왜 이제와 미주 ESA로 논점 흐리기를 하냐고 끝까지 반박하죠. 규정어긴 걸 본인 손으로 업로드했으면 자백이 아닌가? 크크. 나도 개를 좋아하고 실제로 키우고도 있지만 이쁜 건 어디까지나 내 눈에 이쁜 거지. 저런 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 애를 이뻐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며 배려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 유튜버 팬들은 자식 생사가 오간 상황에 왜 이리 칼날들을 세우냐, 규정이 그렇다 해도 할 말 다 하고 살면 사회적 지능이 낮은 거고 배려와 눈치는 지능이라며 그냥 달리를 응원하자고 하고 있죠. 저 개빠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위로와 공감만 바라는데 과연 본인들이 피해준 사람들에겐 위로와 공감을 해줬을까 싶어요. 자기 감정과 상황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 지능이거의 캣맘이랑 동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대부분의 반려동물 문제는 동물이 아니라 주인한테 있다.